네, 안녕하십니까. 둥이네 알까기의 둥이 아빠입니다. 잠깐 먼저 인사를 드리고, 네, 오늘 상품 설명을 좀 드릴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, 네, AA에서 나오는 핫로드라는 그 손목 슬링입니다. 네, 이런 슬링들은 이제 뭐, 헌팅용에서 많이 사용하죠. 네, 경기용 활 쓰시는 분들은 잘 안 쓰는, 네, 슬링입니다. 네. 색상별로 다양하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. 네. 뭐 오렌지, 카모, 레드, 네, 그린, 블루, 블랙, 뭐 옐로우도 있고 핑크도 있는데요. 네. 핑크 이런 것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, 네, 일단은 오늘 요 정도만 지금 수입해 둔 상태고요. 자, 개봉을 하면 이런 상태입니다. 개봉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요 부분은 금속이에요.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, 호이트 손목 슬링이 예전에는 이렇게 금속으로 나왔는데 2017년부터 플라스틱으로 나옵니다. 아, 그래서 이,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는 좀 넓지 않습니까? 호이트는 조금 좁아요. 그래서 좀 넓은 스테빌라이저로 좀 조이다 보면, 네, 부러질 수 있습니다. 네, 플라스틱이라서. 네. 요 옆부분이 이렇게 볼트식으로 되어 있어서 길이 조정이 아주 쉬워요. 그래서 이 제품이 아주 편리합니다. 네. 장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거 제가 쓰던 건데, 에, 퀵 디스커넥트죠. 에, 뭐 그냥 다들 아시겠지만, 네, 퀵 디스커넥트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. 네. 스테비를 빨리 빼고 싶을 때 풀러서 쑥 빠지죠. 네. 끼우고 싶을 때도 딱 끼우고 조금만 돌려주면, 네, 안 빠집니다. 네. 이게 퀵 디스커넥터. 네. 막간을 이용한. 자, 일단은 스테비만 있었으면은, 아이고, 이건, 네, 죄송합니다. 아, 교부제 준비가 완벽하지 못한 점, 네, 사과드리면서, 아, 네,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겠던, 네, 나사가 좀 굵었어요. 네, 큰 고릴라 렌즈로 풀어야 되네요. 지금 요 퀵 디스커넥터를 달고 쓰려면 먼저 이렇게 풀러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. 그리고 이쪽이네. 이렇게 봤을 때 경사면이, 예,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. 그래야 장착을 했을 때 딱 손목 슬링 위치를 잡아줍니다.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주면, 예, 꺾이겠죠.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이죠. 슬링이 위치 봐가면서 슬링을 설치하는 거죠. 이게 퀵 디스커넥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처음에 요 볼트 길이가 두 가지가 나와요. 그래서 이게 사이에 뭘 낄 때는 좀 긴 걸 쓰라고 나오는데, 얘는 뭐 제가 쓸 건 아니니까 그냥, 예, 장착법만 예시를 드리려고 이렇게. 자, 조여주면 되죠. 그리고 다시 퀵 디스커넥터. 반대쪽도 풀어서 요 길이를 좀 조정을 하고요. 꽂고. 나한테 맞게 조절하기가 너무 쉬워요. 옆에 이렇게 나사가 있어서. 네. 자, 짜잔, 됐습니다. 보이시나요? 네,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. 자, 그럼 이 손목 슬링의 이유는 뭐냐면, 우리가 활을 쏠 때, 에, 활은 잡지 않고 밀어주죠.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는데, 네, 그럴 때 딱 쏘고 나서 떨어질 때 딱 혹시나 활을 놓치지 말라고, 네, 걸어주는 거죠. 그래서 롱 스테빌라이저 쓰시는 분들, 여기 핑거 슬링을 많이 쓰시는데, 여기 헌팅용 하실 때 이렇게 손목 슬링을 해서, 네, 활을 딱 쏴도, 네, 놓쳤을 때 만약, 예, 이렇게 활이 떨어지지 않게 땅바닥에 걸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요 슬링은
가급적이면 손에 간섭을 안 주는 게 좋아요. 네. 뭐 취향이라고 해도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아주 타이트하게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. 활이 딱 손에 붙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,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간섭이 없어야, 이렇게 좀 헐렁하게 간섭이 없어야 이 쏘실 때 이런 슬링이 건드림으로 인해서 활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헐렁하게 쓰시면 됩니다. 쉽죠? 네. 이상 상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